기본권 충돌의 개념을 잠시 보겠습니다. 기본권이 뭐 부딪힌다는 뜻 같죠? A라는 사람이 어떤 기본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기본권이 있을 때 마치 교통사고가 나듯이 꽝 부딪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까 부딪히겠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기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올라왔어. 그러면 이것은 뭐 언론의 자유일 수 있죠. 언론의 자유. 언론사 입장에서는 아 이건 우리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기사화한 것이다. 또 국민들의 뭐 알 권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사자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제 펄쩍 뛰죠. 이 사람은 아 나는 사생활의 비밀이 있는데 왜 내 사생활을 함부로 신문에다 올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담배를 핀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흡연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야지. 네. 그래서 이 흡연권도 사실은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죠? 아,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피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이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피우다 보면 옆에 그 담배를 싫어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혐연권자라고 그랬는데, 혐연권이라고 그랬어요. 혐오하는 사람이지. 연기를 혐오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도 기본권이고, 이 사람도 기본권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충돌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있죠. 금연구역 제도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은 담배 피우는 건 하나의 그냥 취미에 불과한 취미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혐한권은 이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계되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보다. 네. 그래서 이걸 우선시한다 이거야. 그 바로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러한 기본권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나오는데 이러한 방법을 뭐냐면 이익 형량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형량은 비교한다는 뜻이고 두 사람의 이익을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어요. 이 공공구역에서의 금연제도가 합헌이냐의 문제가 올라왔는데 헌법재판소는요 이러한 건강의 생명이 취미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공구역에서의 금연제도 있죠. 금연구역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이 형량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중요해가지고 뭐 우회를 겨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언론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다음에 사생활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면은 신문기사에 연예인의 사생활 활동이 사생활이 보도가 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불법 행위예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바로 정정보도 제도가 있는 거죠. 정정보도. B가 이 기사를 뭐 받아들이면 되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정정보도 하라.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의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 조화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 조화적.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어느 한 기본권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두 가지 기본권이 모두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규범 조화적 방법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기본권 충돌의 문제였습니다. 헌법학에서는 사실은 자세히 다루는 건데요.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자, 밑에 나오는 거는 기본권 침해와 법적 규제.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는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지 먼저 아시고, 그 각각의 그 경우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까지 아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본권 침해는 국가 권력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겠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범죄. 어떤 개인이 나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저놈 때문에 나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거야. 그럼 나는 국가에 대해서 이거 보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고소지, 고소. 그래서 저놈이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형사 고소하는 게 바로 하나의 구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원부터 보시면요. 청원 제도, 청원은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희망하는 바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을 청구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재판 제도는 많아요. 범죄로 피해받은 사람은 형사재판 청구하고 그리고 민사재판. 아차, 형사재판은 뭐 청구한다기보다 이제 검찰에다가 고소하면 검찰에서 알아서 기소해 주는 거지. 그럼 형사재판 과정에 나가서 내가 뭐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판사 앞에서 진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제도도 있습니다. 민사재판. 뭐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은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예, 판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써 이제 그 재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무슨 영업활동을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구청장으로부터. 그럼 구청장을 상대로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헌법소원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죠. 시험에 분명히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 기능이에요. 네, 헌법재판소 아시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어.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겁니다. 네,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있고 헌법소원제도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저 뒤쪽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 파트를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하고요. 개념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 주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작년에 간통죄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통죄로 기소당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거야. 이 사람 왜 간통죄? 왜 국가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사생활을? 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다행히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준 거지. 이렇게 재판의 전제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아시고. 근데 헌법소원은 국민이 기본권을 국가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헌법소원 심판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이거 실제 사건인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그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골목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억울한 감이 없지 않죠. 분명히 헌법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아니 대형마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국가가 무시하면 되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헌법소원.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직업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위헌 결정 내려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사건은 나중에 다시 본다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을 한번 여기서 이해를 할까요? 아마 행정심판도 뒤에 나올 거예요. 행정심판. 여러분이 만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가게 사장인데 구청장이 영업 정지 처분을 2개월을 했습니다. 그거 억울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원래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행정재판제도.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 몇백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한번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금방 재판해 주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세월아 내오라 하면서 언제 재판을 할지 연락도 안 와. 한번 재판이 열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재판합니다. 그냥 미치는 거지. 그래서 심한 경우 몇 년 걸려요. 자,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간이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이에요. 이 행정심판은요, 아까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청장 위에 시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시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기합니다. 지난번에 나에게 내렸던 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 같으니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행정심판은 바로 행정기관에다 하죠. 아무래도 행정기관에다 하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네. 뭐 변호사 선임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딱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딱 제기하면 뭐 금방 돼요. 몇 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네. 이게 바로 행정심판제도예요. 네. 법률구조제도? 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알죠. 법을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지. 그래서 이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또
잘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국가가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법률구조제도입니다. 법률구조제도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각 지역의 검찰청에 가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네, 이런 겪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변론도 해주고 뭐 법률 자문도 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야? 법률 구조제도를 합니다. 기타 이제 각종 기관의 뭐 국민권익위원회, 네,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다가 진정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127페이지에 네, 12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기본권의 제한. 이건 헌법 37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제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축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더라.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요 세 가지. 예. 그리고 그 대상 방법은 뭐야? 법률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물론 법률이 위임받은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 원칙, 정도라고 할까요? 정도.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비례 원칙. 이 말은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예. 필요한 경우만 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침해 금지. 지금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한이라는 단어하고 침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달라요. 제한하는 건 좋아. 그런데 제한이 너무 지나쳐서 침해할 정도로 되면 안 됩니다. 본질적 부분은 침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은 기본권을 근로 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하죠? 일반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권 행사 못하지. 파업이나 퇴원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무원들은요 근로 2권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제한하는 거죠. 그럼 요 정도는 괜찮은 거야. 네.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할 사람들이 막 파업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한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근로 3권까지 모두 다 제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다 제안하면 저 공무원들은 아예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나친 제안이고 이러한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해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현행법은 공무원들은 근로 2권까지는 보장되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공무원들은 아예 앞으로는 그냥 노조에 가입도 못하게 해버려 이렇게 만약에 법을 개정하죠. 그럼 공무원들이 바로 아까 우리 배웠던 뭐 어디로 가요? 헌법소원제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해버립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여기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유형결정 내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23페이지인데요. 128페이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 나옵니다. 국민의 의무. 고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고전적으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있었어요. 저 우리가 앞에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했는데 국민의 권리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국방 병역에 종사하거나 이런 것이고 나라를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거야. 어떤 나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근데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무들이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뭐 근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물론 이 일해야 된다는 것은 윤리적 의무에 그쳐요. 사실은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 잡아다가 너 왜 맨날 소주만 먹고 앉았냐 해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죠. 강제 노역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 노역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의무다 이거야. 국가가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육받을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받을 의무나 뭐냐면 취약 연령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얘를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의무죠.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거 전 시간에 했죠? 아무리 내 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합니다. 과거의 19세기 근대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권은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고 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의 적합성 원칙이 어떤 나라든지 인정이 됩니다. 환경보전의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이거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35조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132페이지로 가시죠.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가니까 이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라 해서 지금부터 이제 국가기관 생각해 보세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어떤 곳에서 일합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일하죠. 우리는 삼권분립이야. 삼권분립하면 국회, 행정부, 법원이에요. 그럼 이걸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국회, 국회 구성과 기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 지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대표 모인 곳이죠. 국회라는 거 잘 아시고. 국회가 하는 일은 우리가 국회는 입법부라고 하듯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법률의 형식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부를 막 감시합니다.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를 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요. 괄호 2번 국회의 구성. 국회의 구성은 지역대표 플러스 비례대표라는 거 아시죠? 지역대표 플러스 네 비례대표입니다. 요거 요 페이지는 판서를 안 할게요. 뭐 그대로 지금 책에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판서 안 하더라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역대표 각 지역구에서 뽑죠. 금년에 234개 지역구가 있었죠. 여기서 뽑고 그 다음에 아 245개국 늘어났죠. 지역구가. 그리고 이제 그 정당 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분할 방식. 아무튼 지역대표,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제나 양원제나를 얘기할 때 우리 국회는 단원제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가 두 개의 조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안건을 처리할 때 하원도 통과되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는 게 미국입니다. 이게 양원제인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죠. 단원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 국회의장 한 명. 아 이번에 4.13 총선 후에 의장을 새누리당이 하냐 더민주당이 하냐가 좀 막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죠. 결국은 더민주당에서 결정된 더민주당이 의장을 차지하기로 결정됐어. 부의장은 두 명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한 명, 국민의당에서 한 명, 부의장을 각각 한 명 한 자리씩 차지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운영한다고 나오는데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소관 업무별로 위원회가 따로따로 다 있어. 뭐 기획재정위원회, 뭐 안전행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가 뭔지 아세요? 교섭단체.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모인 단체가 있어. 20명 이상 국회의원 20명만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예요. 되게 큰 정당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의원이 120명이 넘으니까 여기는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죠. 근데 군소정당들이 있어. 쭉 의석수가 뭐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군소정당들은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20명만 모이면, 그러니까 정당 소득을 달리하더라도 국회의원 20명만 모이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권까지 갖게 돼요. 나가가지고 이제 연설할 수도 있습니다. 20명 기억하시라고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뭐, 연임 가능하다는 건 잘 아시고요. 동그라미 4번 조심해야죠. 조심이 아니라 잘 알아야 되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국회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 첫 번째, 불체포 특권. 네. 자, 요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요 부분을 국회의 회기라고 합니다. 국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회기라고 해요. 회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요때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구속. 그랬다면, 요 국회의원에 대해서요, 요 회기 동안에 석방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석방시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아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록 체포나 구속됐지만, 우리가 배웠던 뭐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경우에만 아직 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이 국회 회기가 열린, 자, 국회가 열리는 회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요, 여기, 어디서 해요? 이거 지금 정부가 하는 거죠, 행정부가. 체포하는 행정부상대로 이 의원을 석방해달라고 하면 석방해줘야 돼요. 요게 불체포 특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회기 자체에서는, 이 회기 내에서는 어때요? 체포나 구속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스스로, 아, 이 사람 체포 결의하면 됩니다. 체포해도 된다, 구속해도 된다는 의결을 하면 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행정부는요, 이 국회의원을 체포나 구속하지 못합니다. 회기 동안에. 이게 굉장한 특권이지. 이 국회의원들이 가끔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런 특권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갑니다. 요놈들이 막 이제 방탄 국회라고 해가지고 한번 회기가 끝나지. 그럼 곧바로 한 이틀 있다가 또 회의를 막 회의를 열고 그래요. 체포되지 못하다. 두 번째, 면책 특권이랍니다. 면책 특권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와 관해서 국회에서 발언, 투표한 것은 직무와, 그러니까 일단 발언만 규정돼 있죠.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투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 책임이란 것은 바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직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이 뭐 사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뭐 발언.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막 질문하다 보면 혹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명예훼손죄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만큼은 네,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특권을 줍니다. 이것도 큰 특권이에요. 다만 형사상, 민사상,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차이는요, 불체포 특권은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특권에 불과해요. 회기가 끝나면 체포되는데, 이거는 면책 특권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특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더라도요, 과거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뭐 잘못했던 발언 때문에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고. 다시 책을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정기회 해서 매년 9월달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거 아시죠? 예. 9월 1일날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가 열리는데, 임시회 열리는 요건,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입니다. 요구하면 됩니다. 4분의 1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소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다수 의석이 없다 하더라도 4분의 1 정도 국회의원만 찬성하면 일단 임시회 국회가 소집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밑에 권한 해가지고 국회가 하는 권한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 권한, 뭐 재정 권한, 국가기관 구성, 국정감시 통제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살짝 개념 위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헌법 개정안, 헌법 개헌안을 국회도 제출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제출하는데,
국회 재적 3분의 2가 찬성 의결을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로 가죠. 법률 재정 재정권이 있다 이거야. 국회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법률 재정권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라고도 하고. 조약. 원래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조약 자체를 체결하는 권한은 대통령이라고요. 그런데 국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조약에 대해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체결 못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체결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우호통상조약 같은 경우죠. 한미 FTA 조약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분명히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회가 동의해줘야 돼요. 당연히 국회 규칙 스스로 제정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 1년치 국가의 1년치 살림살이를 예산이라고 하고 예산안은 원래 행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에게 넘기면 국회가 이걸 검토합니다. 이걸 심의라고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국회죠. 결산은 뭐죠? 이제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가서 이 예산을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결산하는 거는 이제 행정부 대해서는 감사원이 중심이 돼서 결산은 합니다. 감사원. 그런데 행정부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결론 내리면 안 되니까 최종적인 심사는 국회에게 줬어요. 심사권. 그래서 그 결산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다시 결산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결산을 확정시킵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 결정권. 네, 당연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시민혁명이 바로 이런 거를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세금 한 푼을 거두더라도 바로 국회에서 허락을 해줘야만 세금 걷는 건데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이게 조세 종목은 국회가 정합니다. 이거 세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요. 네, 예비비 설치 동의안, 동의권. 정부 예산안 중에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그냥 돈보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출 항목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예비비 항목만 구성해놨다가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돈보따리를 풀어서 그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예비비를 쓸 때 처음 그 예비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예비비를 이제 실제로 지출하면 사후에 국회에서 이걸 다시 승인해 줍니다. 너네들 제대로 썼구나. 이게 지출 승인권이에요. 자, 세 번째 권한,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있어. 대통령이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못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임명합니다. 이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뭐 검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은 물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는 있지만 설사 국회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요, 사실은. 임명 동의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모든 고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9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을 국회가 선출한다고요. 네 번째, 국정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이 나오지. 국정감사권이 있어요. 매월 9월 가을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때 국정감사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사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권입니다. 선전포고는 외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 해외 파병할 때도 국회가 동의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할 때요.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국회 출석하셔. 요구권이 있어. 그리고 출석한 이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한번 출석하셔. 이렇게 명령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력하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해임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임 건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의원 내각 제도의 내각 불신임 제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해임 건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해임 건의권을 발동해도 대통령이 여기에 안 따르면 그만입니다. 탄핵소추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상권 때 익히 봤죠. 그런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와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다음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해버리면 대통령은 파면되는 거야. 계엄해제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계엄선포권은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이 있어요. 어떠한 지역에 극도로 치안이 불안해서 병력을 투입해야 될 경우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계엄발포권이야. 계엄권. 그런데 국회가 제적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의 명령에 대한 승인권 이렇게 나오는데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원래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의 효력을 갖는 이러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대통령이 발동하면요, 요거 대통령이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게 국회 승인을 요청해서 국회 승인 받아야 돼요. 국회가 끝내 승인 안 해주면 이거는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설명한 거예요. 정신이 없죠. 이걸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상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국회 권한 영역별로 나옵니다. 뭐 재정에 관한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133페이지 보면 133페이지에 양원제와 단원제 있어요. 이미 이 개념은 설명드렸죠. 양원제는 뭐 상원 하원처럼 이런 식으로 국회가 두 개의 독립된 의결체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켜야만 안건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로 양원제다. 단원제는 뭐 하나만 있다는 것이고 시험 문제 장단점까지 다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의안을 심의할 때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양원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되니까.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은 없어. 양쪽에서 전부 허락을 받아야만 통과되니까. 신중한 쪽은 양원제. 그 다음에요. 국회 다수파가 전제와 횡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원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원제에서는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다를 수가 있어. 가령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상원을 공화당이 점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가능한 곳이에요, 양원은. 그 다음에요, 정부와 국회가 충돌했을 때 이게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양원제입니다. 이게 가령 정부가 하원과 충돌하면 옆에 있던 상원이 중간에서 조정해줘.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면. 근데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이면 맨날 청와대하고 지금 청와대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임기 5년 동안은요 그냥 맨날 으르렁대는 거야. 국회와 청와대는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뭐 조정할 곳이 없어. 이게 단원제의 단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입법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자, 133페이지의 입법 과정은 이건 단골 메인으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첫 번째로 헌법 개정 과정부터 볼게요. 헌법 개정. 자, 우리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헌을 했고 벌써 3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렀지. 그러니까 곧 조만간에 헌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출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헌법안이라는 것을 헌법 개정안을 누군가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헌법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 국회의원 재적, 국회 재적, 과반수가. 과반수만 모이면, 과반수만 뜻을 같이 하면 일단 개헌안이 제안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말이죠. 현재 우리 의석 분포수를 요 시점 강의하는 시점에 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독자적으로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거대 정당이 독자적으로는 개헌안을 내지는 못해. 그러나 두 정당이 합의만 하면 낼 수 있고 그리고 군소 정당 작은 정당인 국민의 정당만 포섭을 하게 되면 과반수는 훌쩍 넘죠. 그러니까는 개헌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제안을 했어. 이 헌법 개정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돼.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걸 개헌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 이걸 공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요것은 요 공고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공고를 한 날이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두 달 정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이겁니다. 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이런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국회를 일단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 권한자를 국회로 두지 않고 국민에게 줬어요. 그래서 국민 투표로서 결정이 나도록. 요거는 이제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갖는 자, 자격. 아니죠. 이게 아니라 국민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있잖아. 19세 이상.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국민투표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이게 다시 쓸게요. 아까 국회의원 맞아요. 그거 쓸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바로 19세 이상이잖아요. 19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요. 투표라고 그 유효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투표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민 투표에서 조심한 자 이게 중요해요. 바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대통령이 공포 지체 없이 공포합니다. 누가 공포한다고 대통령이. 대통령의 공포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효력 발생은 뭐 학설적으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되면 되냐 어쩌고 그런 학설은 있지만 현행헌법 있죠. 현행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아예 그냥 규정을 해놨습니다. 요 이제 다음번 개헌이 있을 때는 날짜도 또 바뀌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정도 알면 되고요. 헌법 개정했으니까 이번엔 또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사회 공부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머리가 지끈거리지. 막 숫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입법 절차다. 이제 법률 제정 절차.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막 화살표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해줍니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있어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여기 정부라는 거죠.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이쪽에 국회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누군가가 또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제안은 누가 하느냐? 제안은 바로 첫 번째 정부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모이면 이 법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법률안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 국회 내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게 이제 보내져요. 배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 예,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있어. 네, 여기서 일단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숫자를 써야 되겠어요. 이게 1번이고 2번이죠. 2번 이 절차.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딱 올라가면 본회의에 그 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의결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3번 이송이 됩니다. 이송. 네.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이걸 검토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선택. 자, 4번 선택. 이것을 공표하거나 공포.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 이게 바로 쉬운 말로 하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거부권 행사합니다. 15일 기억하고. 그러면 공포하면 그 뭐 시행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와요. 그래서 오버원 해가지고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정적수가 보시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재의결되고 이렇게 재의결되면 우리는 법률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 책에는 안 나올 텐데 책에는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아시고 그 아래 칸에는 국민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건 아니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특히 법률이나 재정 개정 과정에는 각종 뭐 공청회 같은 게 열리면 국민들도 공청회장에 출석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법 예고 절차도 있으니까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4페이지로 합니다. 이제 국회와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러한 뭐 국회의 중요성이 있지만 의회주의가 오늘날 위기에 봉착돼 있다 이거야. 첫 번째처럼 요 국회의원 놈들이 국회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이익만 쫓는 거야. 두 번째, 합의 기능이 상실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당 수뇌부간에 네. 수뇌부간에 뭘 사전에 합의하면 국회의원들은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합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들 하는 얘기들이 아 나는 소신 있게 찬성할 때는 찬성하고 반대할 때는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결국은 정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냥 거수 역할을 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그래서 20세기에 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국회가 감당하기 너무 벅찹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국민의 대표는 국회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국은 대부분 일을 다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전문성 길으려면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느라고 전문성도 없고 비능률적이죠.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의회주의를 위기로 빠뜨린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국회가 끝났고 그 다음에 행정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행정부란 뭐냐? 뭐 법을 집행하는 곳이 원래 행정부였습니다. 근데 국가장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역시 행정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 사회
사회 과목 시험 공부하시는 분 대체적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물론 이제 국회 사무처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입법부. 네. 그리고 법원직에 사회가 있나요? 네. 법원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네. 행정부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 행정부 수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을 바로 밑에서 보좌하는 제2인자가 바로 국무총리지.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그 부의장의 역할도 하고 대통령이 만일 사고가 나거나 유고 상태에 빠지면 국무총리가 바로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자가 됩니다. 1순위 권한대행자.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거 있죠.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국무회의야. 대통령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15명에서 30명 사이에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행정각부는 구체적으로 소관 업무별로 법을 집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각부죠. 무슨 부 무슨 부 부처를 얘기하는 거야. 감사원이 좀 특징적인데 감사원은 최고의 직무 감찰 권한을 갖는 것이 감사원인데 우리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둡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을 둬서 행정 전반을 감사한다. 거기다 메모 하나 해놓으시죠. 감사원이 하는 일, 감사원은 뒤에 나오겠군요. 그때 가서 감사원이 하는 일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로 세모 표시 있는데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와 권한 이렇게 나왔죠. 사실 문제를 어렵게 내면 낼 수 있어요. 이거 국무위원이라는 개념과 여러분 여기 지금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었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고 국무위원 15에서 30명에 달하는 국무위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최대 구성인원은 32명까지 가능했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행정각부가 있어가지고 행정각부처가 쭉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현재 17개인가 있어요. 그죠? 쭉 있죠. 17개. 뭐 기획재정부부터 여기 해양수산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장을 누구라고 하죠? 장관이라고 하죠. 네. 기재부 장관, 뭐 해양수산부 장관. 그런데 행정각부에 있을 때 장관은 자기 부처의 소관 업무만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제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은 국무위원으로 바뀌는 거야. 국무위원으로 바꿔서 이 사람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토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이 장관은 자기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말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국무회의가 중요한 사안을 뭐 의결로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차이점 아시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다음 중 행정각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찾아봐라 또는 국무회의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국무위원이죠. 부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부령. 부령은 각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장관의 이름을 합니다. 행정각부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또 장관이지. 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수 있는 권한 이러면 부서. 국무위원으로서 부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를 배울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는 국무위원들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징적이어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할 수 있죠. 그래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이에요. 그게 좀 헷갈릴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 대통령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